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며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거기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같게 하며 내 굽을 놋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예, 시온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으로 또 시온성으로 다윗성으로 그렇게 불리웠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들의 제사장 나라로 빚어져 가는 그 빚어짐의 장소였고 또 열매가 익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과수원이기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네 개의 강줄기가 발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원지요 근원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는 우물로 비유되고 있고 또 강의 발원지로 비유되고 있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의 품종을 배양하는 그러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고 수원지이고 또 저는 거기에 몇 개의 이미지 송신소 발전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것을 몇 배로 증폭시켜서 이렇게 나누는 그게 주의 교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미가서 4장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세상을 비판하거나 사회의 죄악을 고발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이 선지자의 임무가 아니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지만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미래의 일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36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대선지서, 대예언서에서 역시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서 175번 이상 나오고요. 에스겔에서 그 다음에 85번, 이사야에서 25번 나오는 그리고 이 소선지서에서도 역시 여러 번이 나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또 우리가 시간의 경계를 정하고 월삭으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그 첫 음성이 그날입니다. 그날에. 역시 이 그날에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무슨 하나님의 때라는 말을 하는데 막연한 하나님의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날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있는 예, 정관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예, 그 때를 정하는 하나님의 그 시간입니다. 109번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사야입니다. 45번이 나오고 예, 그리고 또 예언서들에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마음이 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또 회복을 많이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은 가장 선호하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그날이 어쨌단 말입니까? 네,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모으신다. 어떤 사람들을 저는 자를 모으시고 쫓겨난 자를 모으시고 환난 받은 자가 아니라 내가 환난을 받게 한 자. 이 말씀에 이제 오해가 있는데 내가 환난을 받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골탕을 먹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실 수 있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골탕 먹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 골탕을 먹이죠? 예, 선생님은 학생들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는 방법에서 그게 예, 골탕을 먹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유 없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골탕 먹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골탕 먹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까닭 없이 우리를 못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라는 것은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예, 믿지 못할 때 그냥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늘에다 침 뱉고 손가락질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고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접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환난 받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두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환난 받게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초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켜보심 안에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치유하시고 간증을 만드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환난을 대하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환난을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받게 된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그들을 모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와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를 함께 모으시는데 7절에는 이를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다시 한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미가 선지자와 하나님의 음성이 7절에서는 같이 예, 함께 달립니다. 함께 달려요.
6절에서 저는 자, 7절에서는 발을 저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가 있다기보다는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지치고 또 상해서 온전하게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발을 저는 자. 그러나 그들을 모아서 뭐가 되겠냐면 남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남은 백성은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예 남은 자입니다. Remnant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남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겠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것은 패잔병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은 이들에게 이 사실이 분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따르며 피곤한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고 또 그러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힘들어해졌어요. 주님 앞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중에 와서 계산을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처음에 잘 따라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풀어졌어요. 예. 마음에 이런저런 원망만 남았어요. 예. 주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어제 믿은 사람처럼 해외 살면서 제일 안 좋은 것은 해외 온 지 한 50년 된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누가 저를 보고 아이고 딱 보니까 오래되셨네요. 저는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난달에 오셨어요. 아직도 호기심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리고 기대감이 가득한 마치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얼마나 서러우셨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 저희가 이제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고향 산천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마치 허기진 사람처럼 한국 방문하고 그때마다 회한이 가득하고 그런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해외 동포로 우리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앞서 달리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한국이 못 살 때는 다 어떻게 하면 해외 나갈까 그런 생각을 했고 나가는 사람들에서는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를 나가는 건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표현이 유행한 표현이 들어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 미국 들어가. 왜 한국에서 나가지 그게 들어가는 거냐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일간지 사설에도 나왔어요. 그 얘기가. 들어갈 사람 다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일간지 사설에 나왔어요. 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느냐고. 그만큼 뭐 아메리칸 드림이 있던 시절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는 잘 사는 선진국에서의 전망이 더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돌아보니 먹는 것도 K-푸드, 주거 환경도 또 의료도 뭐가 그래도 대한 사람 대안으로 우리나라가 사는 게 좋고 다시 역이민을 한 사람들 돌아간 사람들 보니까 한국이 좋대. 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뭐 이것저것 나오는 게 많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이 또다시 거기에 마음을 두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역이민도 좋고 다시 돌아가는 것도 좋고 그러나 나그네의 삶이 자꾸 지향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누울 자리를
보고 인생을 사는 것은 이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총기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표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러게 두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삽니다. 우리는 일기예보 보고 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칼렌더 보고 예, 그리고 세상 뉴스 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합니다. 세상 흐름에 가장 민감한 일터의 사람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 날마다 뉴스 보면서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그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행합니다. 근데 그들이 다 쫄딱 망하고 세상의 흐름과 전혀 모르고 살아서 예수만 믿다가 쫄딱 망했느냐? 저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가 예, 고도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의 사람들은 비 맞고 폭풍우가 치고 그리고 예, 한파가 내리고 그러지만 그 위에는 일정한 온도가 그리고 일정한 그런 날씨가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 쫓겨났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힘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있는 것은 힘입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뺨을 맞아도 말도 못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처량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를 관리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대는 일들은 갑절의 윤을 남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이를 주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00교회를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뻐하고 기도마다 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직접 참여하자 할 때는 뭐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왜 해야 되죠? 이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행하는 데는 우리가 아직 익숙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기도 제목으로 놓고 구호로만 가는 게 좀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뭐 우리가 교회에다가 헌금 내는데 알아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또 주님과 함께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 구체화하고 더 열심히 분명하게 하나님께 보고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목표를 세워놓고 종이에 놔만 그 목표를 간직할 리는 없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되는 거죠. 주님의 일도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국이 되게 하시겠다 남은 자로 그리고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를 모아 남은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리라. 여러분 이 확신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하나님과 서원했던 것들을 많은 성도들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1년의 살림을 살다 보니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느슨해지니 마음들이 급해지신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가 마음이 느슨해진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영향 아래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에 전적으로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달릴 겁니다. 내년은 교회 25주년입니다. 선지자는 항상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뿌리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유다의 사자 다윗의 지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알게 하고 그날을 준비하도록, 그 남은 자들이 그날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주년 교회 표어를 제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로 정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나니,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구체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내년에는 함께 기도하고 또 모든 목회적인 방향을 그렇게 맞추려고 합니다. 양육 열심히 하고 이에 따른 교회가 여러 가지로 1년 동안 분주한데 그 영향력이 밖으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양육하고 또 믿음 나누다가 그렇게 지쳐가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발휘해야 되겠다. 어제도 그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왜 양육받은 사람이 바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바로 내가 그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두 명과 영향력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 영향력은 금방 커져갈 것입니다. 금방.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가면서 영향력은 금방 커져갈 터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 조직과 사역 안으로 들어가면서 거기 가서 숨이 죽어버립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영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특별히 튈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그 사역만 하게 되니까 그 사역이 물론 충실한 것은 좋은데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본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순모임 안에 들어가면 다 좋은 분들인데 그 순모임을 나중에는 유지하는 것도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밖으로 가지 않고 안에서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 순모임에 있는 분들의 3분의 1만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도 영향력이 금방 넘쳐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문화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시면서 장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순종해서 장사를 하기만 하면 갑절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한 문화는 두 문화가 되고 다섯 달란트는 열 달란트, 두 달란트는 네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파묻어둔 사람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둬놓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큐티 베이직 세미나도 4주만이었지만 굉장히 풍성한 수례식이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고 또 성도들이 기뻐하고 아 그렇구나. 예, 제자 훈련은 이를 위해서 큐티 세미나도 하고 1대1 양육도 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에 단기 성교까지 하면 8개월 긴 시간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길게 또 철저하게 영적 습관과 복음의 훈련을 하지만 그 영향력을 가둬놔 버리면 사주하고 시간 지나서 소멸되는 거나 똑같이 소멸된다. 물론 우리 안에 새겨진 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영향력이 밖으로 향하지 않으면 역시 드러나는 것이 없다. 말을 타면 경마를 잡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으면 나타내야 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셨으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해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론 영향력을 밖으로 드러낸다는 것에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뛰면서 아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또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극상품의 품종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런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 프랑크푸르트의 디아스포라, 독일과 유럽의 디아스포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소문난 명가가 되는, 아 주님 앞에 예수 믿고 또 복음 사역 저희들이 감당하기를 참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몰아주시는구나, 막 부어주시는구나.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놀랍게 하나님 앞에 리더로 세워지는구나. 그런 간증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9절부터 이제 5장에 이르기까지 얘기하는 말씀들은 그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것,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세상에 치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낱낱이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들, 그들이 이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버거워하고 힘겨워하면서 그들이 낙심하고 그들이 지치고 넘어질 때,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니 이것은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것이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낳고 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시험과 시련과 또 세상의 불행들이 주님 안에서 간증과 은혜와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참된 행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린 이를 믿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 사실을 눈으로 바라볼 거라고 11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계획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작마당의 곡식단같이 모아가지고 딸 시온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치게 하시겠다. 내 뿔을 무쇠같이 하고 내 굽을 놋같게 해서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예, 하나님은 전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다 양보하고 불신앙의 세상에 다 양보하고 남는 것으로 연명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쳐서 정복하고 그리고 탈취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싸워 이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을 세우시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째째하면, 예, 세상 일에서는 사업이나 직장에 인연 있는 사람들만 모여도, 예, 체면치레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치레도 못하고 째째하고 쫀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크게 가지고 자녀를 통해서든 일터를 통해서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대하게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향력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봉헌하면서 그 전에 제가 청영사에게 그랬어요. 우리 교회 봉헌하는데 와서 축사해 주라고 했더니 막 설레설레 손을 흔들어요. 못 간대요. 왜요? 교민이 하는 교민으로서의 큰 행사이고 또 이 지역에서
중요한 행사인데 그랬더니 종교에 편파적이라고 안 간대요. 퍼. 그러냐고 그랬어요. 예.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의 그 풍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정치적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공무원이라면 불교 신자들이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해도 제가 갈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동포들이고 또 교민들이니까 예,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게다가 그들이 영향력이 있고 또 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서 예, 축하하고 또 이를 바라보고 리포트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 어떤 종교 집단이라는 개토화된 종교 집단이라는 것을 주지 않으셨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엘리트 집단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시금석과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기준이 자부심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강국을 이룰 사람들이고 그리고 희망의 모집단입니다. 우리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그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과 소원이 있기를 바라요. 2023년에도 우리가 25주년을 교회를 맞으면서 뭐 교회가 25년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기뻐하면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가정이 일터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하나로 묶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와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